어릴 적부터 힘을 바랬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고된 수련 끝에 최강의 음향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토록 바래왔던 행복과는 거리가 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의 힘을 두려워했고 이용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주술이 아닌 마술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인간과 마족은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램프로그라는 명문 가문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세이카는 마법의 명가에서 태어났지만 마력이 전혀 없었고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다른 형제들에게 구박과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마력이 아닌 주력이었죠. 세이카는 전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언제나 자신이 싸울 수 있는 환경과 준비를 해온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전생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영악함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이 이와 세이카군 아노 고레 우에코미노 토코로니. 집안에서 그의 위치는 제일 아래였지만 그런 그를 따라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노뚜기는 항상 세이카를 도와주었고 세이카도 그런 그녀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父上, 僕も 連れて行って くださいませんか? ファイアボール! 一丁前に 構えてやがれ。 弱いものは 奪われ続けるのも 真理だ。 角の塔, 鬼火の術! 青い ファイアボール! 으이쇼! 세이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속성을 보여주며 자신도 형들처럼 마법학원에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했지만 마력이 없는 자가 마술사로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이카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주술을 마술에 접목시켰고 매일 놀기만 하는 마청과는 다르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전생에 자신이 거느렸던 요괴들을 소환할 수 있게 되었죠. 성공가? 뭐 아무튼 오늘 소환한 것은 전생에 자신이 밤에 신세를 많이 졌었던 여우였었고 사춘기였던 그에게 지금 딱 맞는 그녀는 일단 소용화시켜서 데리고 다니기로 하였죠. 그런데 사춘기였던 것은 세이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자신이 먼저 침발라둔 여자에게 손대는 건 아무래도 족같았고 놈이 잘못 사실일지도 몰랐기 때문에 홍꾼형을 내주었죠. 그리고 세이카가 노뚜기를 아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君, 普通の人には見えないものが見えてない? 그래와精霊. 세이카君のなくしたものを見つけられたのもこの子たちのおかげ. 노뚜기는 마술의 재능이 거의 없었지만 그의 버금가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세이카는 노뚜기를 키워 잡아먹을 생각, 그녀의 재능을 최대한 이끌어내 동료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どうした? 뭐가 있다? 시가이츠の近くに大型モンスターが出たと. 헬다니우타. 이와. 노뚜기는 자신의 몸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고 세이카가 오랜만에 몸 좀 풀겠다며 놈이 앞에 서게 되었죠. 목카도노소 독오니비노 제트. 일격에 다오시다노카. 이후로 아버지는 세이카를 다르게 대우해주기 시작했고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아들들을 모두 모아놨는데요. 아버지는 놀기만 하는 첫째 새끼와는 다르게 매일 연습을 하고 있던 그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마법학원을 형 대신 세이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카는 자신의 신복과도 같은 노뚜기도 같이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세이카군도 이샤니 이케르나라 노뚜기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힘을 증명했지만 그냥 만사가 족같았던 그는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는 그렇다면 힘으로 증명해보라며 내일 오후 세이카와 맞짱을 떠서 이겨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키, 좀 가크레데나사이.
녀석은 아버지가 말한 물렁한 대령 같은 것이 아닌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진검승부를 조져보자고 하는데 싸움을 걸어온 녀석에게는 철저히 응징해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결국 동생 힘에 쫄아버린 그는 네이비스를 맞장에서 런을 쳤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철저히 계획한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전생과는 다르게 비열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지만 이미 아버지는 그 사실들을 눈치채고 있었죠. 아래와 파이어볼ではない. 오소라크 뭔가 고부츠가 냉쇼시타 모노. 그라이니와 와루이 코토 오시타가 세카오 대국군이 야르니와 키켄세기르. 세카노 아야우사와 환경 시다이데 군이오 마무르 유샤니모 히토오 호로보스 마오우니모 나리우르.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들을 학원에 보내주었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속 노예가 된 노뚜기를 조교 병신 마법 학원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적성 검사 비슷한 걸 하게 되는데 람프로그 대안어 유명한? 이만 오지니 仲良くなっておい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 先にいいよ. 노뚜기는 미약하게나마 마법의 재능이 있었지만 세이카는 완전 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가 가문의 백으로 학원에 입학하려는 치사한 녀석이라고 수군대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빨간 게 나타나며 소란을 잠재웠죠. 아뮤, 해밍. 하이, 데와 こちらに. 髪の色こそ違うが前世で見知った顔によく似ている. 그리고 시작되는 실기 시험. 아이스크리 스피어. 一族性だけを選んでいるものがほとんどか. 프레임 ノート. 윈드란스. 마타무에쇼. 아레 주의마호다요네. 다른 학생들은 마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무리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력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였죠. 특히 세이카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사용하며 놈들이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스톤 난토가. 하지만 반전이 있었으니 その 2人 이상의 이츠자이가 코도시와 이다って言うんですからね. 僕より 上位は. 1위와 역시 あの子か. 세이카는 3위로 무사히 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스커트 미지카くないかな. そんなことないんじゃない. 미지카. 학원의 한 구석에서 수상한 마법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원의 ものだろうから 勝手に いじるのはまずいだろうし. 이마와 회장에 이송오까. 그리고 회장에서는 빨뚜이가 신입생 대표로 폭풍 어그로를 끌고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뿌려둔 것으로 기척을 느끼는 세이카. 치카이나. 뭐 쓰그 서거다. 묘다나. 아노 몬스터도모. 공격이가 리븐. 요도카. 세이카는 몬스터들이 병신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챘고 다른 곳에서 개짓을 하고 있는 상위의 몬스터를 찾아냈죠. 그리고 놈을 아작내기 위해 혼자서 움직이는 세이카. 少しはやるようだな我が相手をしてやるもう死ねなんだ遅いな愚かなりねえ教えてよ君は何を探しているんだそのようなもの 1つしかあるまい. 勇者だ. ついに見つけたのだ. 尋常ならざる力を振るう赤い髪の女を. 사실 세이카는 놈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당한 척 연기한 것이었고 모든 정보를 얻어낸 그는 놈을 끔살시켰죠. 捕まえた. 我はまだ戦える. 我に勝機はある. 없을걸? 그리고 회장으로 돌아온 그는
단신으로 모든 쫄몹을 해치우고 똥폼을 재고 있는 빨뚝이를 자신의 동료로 만들기로 정하였죠. 僕の 건조의 인생 계획은 とても 심플다. 強い やつと 仲間になり, その 傘の 下で 甘い 蜜を 吸う. 我ながら 素晴らしく 小物臭い ナイス 계획だ. 今日は ここまで. 次週ですが, 開校記念日の 式典の ため 休校です. ですが, 式典の お手伝いを 成績優秀者の アミュさんと イーファさんに お願いします. どちらかが 辞退した 場合は どうするんですか? 3位の 生徒に 代理を お願いします. では イーファ, 辞退しなさい。伝統ある行事なんでしょ?なら奴隷にやらせるべきじゃない。僕が引き受けますよ。 세이카는 빨뚝이를 동료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후폭풍이 날아왔는데요. 세이카군って 아이유고가 好みだったの? 美人だもんね. 세이카는 적당히 아가리를 털어 토라진 노뚜기를 달래주었고 계획을 실행하였죠. 君とゆっくり話したかったから. へえ、あの父のでかい奴隷だけじゃ飽き足らず。 同級生にも手を出そうってわけ。やらしいことしてるんでしょ?してないって。怪しいものね。 어? 인연 좀 매운데? 뭐 아무튼 그들은 숲에서 수상한 마법진을 찾았는데 조금 다가가자 그들을 어디론가 전성시켰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던전이었고 안에는 많은 몬스터들이 바글거렸죠. 그들은 몬스터를 조져나가며 던전을 탐색하고 있었지만 빨뚝이의 상태가 어딘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빨뚝이는 누군가의 저주에 걸린 상태였었고 세이카가 저주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팬티까지 싹 다 벗겨봐도 저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원인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 있었죠. 근데 안타 이파도와 혼돈이 난데모나이노? 마타 소노 하나시? 쥬くらいした? 아노코 안타노 것도 스키요. 간치가이다떼. 병신. 뭐 아무튼 이번에는 빨뚝의 꿀꿀한 이야기를 강제로 듣게 되었는데요. 세메와 미나 고노코시테 次の 세대에 つなぐ 모노다. 이건 무언 뜬금없는 개소리지? 그런데 얘는 그걸 또 좋다고 듣고 있네. 그렇게 세이카는 말빨로 빨뚝이도 정복할 수 있었고 함께 모험을 해보자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공략이 불가능해 보이는 보스 몬스터를 만났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쉽군. 그리고 보스가 아이템을 드롭한 모양인데요. 그가 빨뚝이가 꽁냥거린 것으로 삐진 노뚜기에게 사료로 던져주었죠. 존나 쉽군. 그리고 이번에는 빨뚝이에게 저주를 걸고 자신들을 던전으로 유인한 녀석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세이카는 학원의 모든 공간에 자신의 딱가리를 풀어두었기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는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조지는 것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것은 그들이 용사를 찾고 있는 이유와 분명 어제 정복했을 빨뚝이가 또다시 층층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로부터 1년 뒤 뚝배기들은 그냥 내버려뒀더니 지들끼리 친해졌고 지난번 사건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스노이응았다. 이하군과 함께 학원장실에 올 것을. 어? 저 영감 어디서 봤는데? 이건意外だね. 산에 溺れた 쿠소가키가 来るかと思っていたが, 存外に 達観した 顔をしている. 帝都で 行われる 総合武術大会に 出てもらいたい. 彼女と一緒にね. よく来たね. さ 학원장은 세이카나 노뚜기 둘 중 한 명이 갈뚜기와 함께 무술대회에 출전하라는 부탁을 해왔는데요. 하필이면 학원 1위인 빨뚜기가 아닌 자신들을 고른 것에 대해 의문이 생겼고 노뚜기로서는 아직 못 믿어왔기 때문에 세이카는 자신이 갈뚜기와 함께 학원 대표를 하기로 하였죠. 그래서 메이벨って 신입생 아타시가 思うに 다분 오키족様の 口利きね きっと在学中に 大会出場歴がありって箔をつけさせて
上級管理への動揺を有利にするつもりなのよ。빨뚝이는 갈뚜기를 신나게 씹고 있었는데 뒷담을 듣고 있었던 갈뚜기. 갈뚜기는 자신을 족밥 취급한 빨뚝이에게 빡돌았고, 빨뚝이도 버르장머리면 후배를 길들여주겠다며 맞장을 조지자고 하는데요. 승부의 결과는 갈뚜기 압승이었죠. 하지만 갈뚜기는 오로지 겉만 사용하는 승부에서 마법을 사용했고, 빨뚜기는 이 승부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회에 출전することになった 僕と メイベルは 学園が用意してくれた馬車に乗って帝都へ向かった。 なんで君らまでいるんだ。 こんな機会でもなければ行くこともないだろうしさ。と言いつつ目的は観戦だな。メイベルの戦いぶりが気になってるんだろう。僕の名前はとあった。僕とメイベルが勝ち進めば準決勝で当たるのか。見たかったものは見られたし、先に宿で休んでるよ。そう。 じゃあ私も。 이파, 男にはね、一人になりたい時があるのよ。 역시 빨개서 그런지 맵네. さてと、学園がなぜアミュじゃなくて僕を送り込んだのかを調べるとするか。 그리고 시작되는 검술 대회. 이 대회에선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일정량의 데미지를 흡수하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였고, 안전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대회를 마치는 것이 운영의 측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세이카는 자신의 적을 조금 다치는 정도로만 끝내주었는데요. 그의 바로 다음 경기에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소시테 타이스루 아이테와 르그로크 쇼카이 고에 부타이 요리 카이루 센슈. 쿄후니 가오가 유간데이루. 본 대회 첫노 시자가 데테 시마이마시타. 시카시 도유 코토 데쇼. 카이루 센슈, 켄오 토메루 케하이가 마루데 나카타 노모 키니아리마스가. 소레 이조니 난 데쇼. 코노 키미오나 시아이 텐카이. 아이테 노 센슈. 一歩も動けなかったけど。この世界にもいたのか。視線に呪術を乗せ、睨みつけた相手を呪う呪術師、ジャガン使いが。 세이카는 칼과 결승에서 만나면서 사륙전을 펼치리라 다짐했고, 절대로 지지 않기로 하며 덤벼오는 상대를 하나씩 작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뚜기도 뒤져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명백했는데요. 빨뚝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갈뚜기는 제대로 싸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 또한 세이카와 마찬가지로 덤벼오는 적들을 하나씩 때려눕혔습니다. 고선시마스. 아카가미노 유샤노 고켄와 토도마루 코토 오 시라나이 요데스. 유샤 때 있다가 이마. 난데 메이베르노 코토 오 유샤 때 있단다로. 난데 때. 사실 빨뚝이는 역사상 두 번째 용사와 같은 이름이며 사용하는 무기도 똑같고 강한 힘을 보여주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용사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이어나가던 중 마족 측의 첩자인 인간을 발견하였죠. 그소, 난데, 와갔다. 君と 정보야의 내수 話를 聞いたんだ. 君が 報告しようと 思っている 것도 教えてくれないかな. 誰が 吐くか. では. その方の魂に聞こう。 원숭이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놈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마족이었고, 놈들은 용사를 찾고 있었으며, 그들이 용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뚝이가 아닌 갈뚜기였고, 아직도 빨뚝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よくやってくれた, 사토리. 褒美だ。 食っていいぞ。 ま、でも学園の目的は分かったよ。 何なのですか? 偽りの勇者であるメイベルを優勝させて目を引くことだ。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진정한 용사인 빨뚝이를 마족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갈뚜기를 용사로 착각하게 만들 셈이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학원이 자신도 대회 내보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뚜기에게 떠보려고 했지만 쉽게 넘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밤, 난다요, 기운이. 키우던 여우가 그 시기가 찾아온 모양인데요. 정말로 그를 찾아온 것은 살기가 가득한 갈뚜기의 일격이었죠. 悪いが, お帰りいただこう. 今のは? 明日の前哨戦, といったところかな。 よし、決めたぞ、ユキ。せっかく会いに来てくれたんだ。
今宵はあの子と過ごそうか。세이카는다시갈뚜기를찾아갔고이번에야말로그녀가왜이대회에참여했는지물어보게되는데요私の役割はあのジャガンの剣士に殺されること。魔族側に勇者は死んだと思わせるために。사실갈뚜기는칼과같은상황에서길러진병기였었는데요카일은뇌수술을받아감정을느끼지않게되었고한때동료였던자신을죽임으로써완벽한상품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루그루크상회는그녀를용사의대용품으로학원에팔아버린것이었습니다하지만갈뚜기는상회의뜻을거스르고오라버니복수라며자신의손으로카일을죽이려고했었는데요君のお兄さんがカイルじゃないのか。その赤い髪染めてるんだろ。それに目の色同じだ、カイルと。今のあの人はもう兄さんじゃない。兄さんはむやみに人を殺したりはしない。でももしあの人の中に兄さんが少しでも残ってるなら楽にしてあげたい。私はもう死ぬだけだから、決勝に勝っても負けて逃げ出しても紹介に処分されるだけ。빨뚝의이야기를들은세이카는자신이결승에서카이를죽이고그녀를지키기로결심했죠それに君のお兄さんに願いがあるとしたら自分を殺させることじゃない。たった一人の妹が自由になることだと僕は思うな。그리고다음날빨뚝이는자신의진짜무기를들고진지하게그와싸워서이길생각이었는데요세이카도죽기위해서싸운그녀에게질생각은없었습니다君を傷つけるつもりはないよ。試合に勝てればいいだけだからね。試合終了。그리고세이카는칼과결승에서만나게되는데요뚝배기수술을받았던그는역시나정신상태가불안했었습니다그래도미약하게나마그에게마음이란것이남아있다는것을알게되었고세이카는최대한그를죽이지않는방법을찾아보려고하는데요정말으시오니はずなのになぜだ。侵食が始まった時に損傷が加えられていたのか。メイペルに謝れと言ってたね。伝えてほしい。카일은저주로인해점점죽어갔고세이카는그를살리기위해자신의모든힘을쏟아부으려고했는데요세이카는그의저주를푸는것은포기했고그녀에게미안한마음을갖게되며카일대신자신이그녀의오빠가되어상해로부터그녀를지키기로마음먹게되었죠그리고학원으로돌아가기전에빨뚝이가자신과한판더붙어보자고하는데요빨뚝이는이번에자신이마법을사용해그녀에게이겼고이거로통치고넘어가자며이전의일은모두잊고그녀를친구로서받아주었습니다그리고세이카도학원장이어째서자신을검술대회에내보냈고그녀와준결승에서만나도록만들었는지알게되는데요와ざわざ参加枠を増やしてまで僕を入れたのはメイベルを助けたかったからなんですよね。あの子はこれから慣れない学園生活を始めるんだ。いろいろと助けておやり先輩としてね。あれメイベルは？え、あれ髪の色。もうとっくに戻してたじゃない。그는절대로알아차리지못하는것이있었습니다그것은바로자신이하렘왕국을만들고있었다는것을요뭐아무튼이후로세이카는자신이수집한세계의뚝배기들로꿀을빨며두번째인생을무난하게살아가는데요과연그는이번인생에서배운영악함으로전생에서그토록바랬던행복이란것을찾을수있을까요지금까지최강음향사2세계전생기였습니다영상이재미있었다면좋아요와구독부탁드립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